컴퓨터 활용 능력 저자 박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수록된 CD를 컴퓨터에 넣으셔서 설치하시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문제가 크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작업과 계산작업, 분석작업, 그 다음 기타작업으로 문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기본작업 안에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3번 세 개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있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여러분이 키보드를 입력하는데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면 바로 기본작업 다시 1번부터 예제를 작성해 가시면 되고요. 나는 키보드 입력하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A3셀부터 시작해서 분류 번호부터 쭉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쭉 입력하시면서요. 엔터를 누르면 A10셀까지 입력이 되셨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B3셀로 이동이 돼서 마우스로 셀 포인트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요. 범위 안에서 엔터키로 이동할 수 있다. 연습하시면 쉽게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보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예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탭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홈탭에 글꼴 가셔서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크기에 가서 17을 선택할 수가 없으세요. 이럴 때 직접 숫자를 17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3부터 C3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D3부터 E3, F3부터 G3까지 범위를 지정하십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 사용하시면 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세 개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셔서 서식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홈탭에 맞춤에 가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2, 글꼴 색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 파랑. 그 다음 배경 색깔 가셔서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보셨고요. 세 번째 B5부터 G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가셔서 범위 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겠습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숫자 뒤에 명자를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에 기본적으로 일반이 G/표준 상태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명자를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존에 있었던 숫자 뒤에 명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10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1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초등, 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모두 표시하고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를 삽입하셨던 B1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실 거고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갑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요. 자동 크기라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예,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라는 작업을 하신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알맞게 크기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0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홈 탭에 글꼴에 가셔서요. 테두리 도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을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A4부터 I13까지 범위 정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주의하실 거 위쪽에 있는 필드명 대학부터 총합이라는 영역은 범위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시면 절대 조건부 서식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I13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범위 지정을 다 하셨다면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요. 직접 수식을 입력하는데 수식은 equal 시작합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함수가 OR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총합이 입력된 I4셀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F4를 두 번 눌러주시고 I열만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되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러 표시가 안 되게 해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0이라고 넣으시고요. 쉼표 두 번째 정원 B4셀을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달러 B4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봤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글꼴색 파랑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총점이 60 이상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60 안 되는데요. 그러면 B열에 있는 정원이 100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점은 5점, 입력하는 문제 5점, 서식 문제 10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5점에서 기본 작업은 배점이 20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입니다. 첫 번째, 접수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이 1이면 입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는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만 먼저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요. 텍스트에 가셔서 left란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A3셀에서 한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1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했을 때 1, 2, 3, 4라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이면 입문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면 자연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D3에 left부터 예, 끝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십니다. 그 다음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추주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데이터를 인덱스 넘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숫자를 넣어주실 거고요. 이제 그 값이 1이라면 입문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자연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면 예체능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4면 전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와 and와 or 함수가 모두 필요한데요. 직접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제3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이 이제 if 가로 여시고요.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먼저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둘 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논술 점수가 그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조건에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을 건데 둘 중에 하나만 40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OR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내신 점수가 그거나 같다 400 입력하시고요. 쉼표. 다시 수능 점수가 그거나 같다 400 입력하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습니다. 여기는 AND에 대한 가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내신 점수가 400 이상이거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 둘 중에 하나가 400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 논술이 6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400 이상이고 논술이 60점 이상이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 큰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if에 대한 조건이 조금 복잡했고요. and와 or 함수에 대한 함수의 차이점, and는 둘 다 만족, or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조건을 이해하셔서 작성해 보시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 문제가 쉽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표사함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예금별 수익률 표가 있고요. 예, 연금저축이면 18.7%이고요. 장미저축은 7.5%입니다. 그래서 단 예금별 수익률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그냥 공제 금액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D14셀 클릭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에러가 있다면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예금액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수익률을 곱할 건데 수익률은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hlookup hl까지만 입력하시면 hlookup이 표시가 될 거고요. 탭을 입력하시면 가로까지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B14셀에 있는 예금 종류를 가지고 쉼표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 표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B23부터 D2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예,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선 찾을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값을 가져오실 거고요. 다시 쉼표 누르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을 넣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예금별 수익률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다 구하셨다면 가로 닫아주시고요. 값을 찾을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고요. 쉼표. 예, 지금 넣으신 계산식을 계산을 해서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문제에서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앞에 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 닫아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는 오류가 없어서 값이 구해져 있고요.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장미저축이라고 오타가 있었네요. 장마저축인데 장미저축이라고 오타가 있어서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장미와 장마 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18.7, 장마저축이 7.5인데 장미저축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서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에러는 앞에 수식이 들어가고요. 혹시 수식의 결과값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서요. 학년이 2학년, 그러니까 2학년에서 평균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count if s나 count a나 count if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고요. 둘 다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 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H23셀을 선택하시고요. count if s까지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2학년입니다. 그럼 학년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쉼표 우리의 조건은 2입니다. 예, 2라고 입력된 데이터. 두 번째 평가 점수가 평가 점수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는데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가 나옵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조건을 입력하신데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신 부분의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으셔도 값을 구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실 때는 부등호가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학년이면서 400 이상 계속 우선 2학년인 게 3건이 있고요. 하나는 391이기 때문에 400 이상이 안 돼서 하나, 둘, 그래서 2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작성하실 때 직접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꼭 입력하셔야만 오류 없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등부터 3위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29셀을 클릭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예, 랭크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앞에 있는 판매 금액이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금액이 많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D에 대한 옵션은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요. 이 값이 3위까지 작거나 같다 3까지는 1, 2, 3에 해당이 되겠죠.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가로 닫으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우수사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앞 시간에 하셨던 계산 작업에 제가 한 가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4번 문제에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자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수정하고요. 분석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H23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 줄 맨 뒤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입력하시면 팔자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기호 M%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꼼꼼히 보셔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 그래서 20점입니다. 단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심히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 끝 A 위쪽에 보시면 C1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셔서 환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F11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이익금
학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문제에 두 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이름 정의를 하셨고요. 이름 정의 하셨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셀은 C13셀의 값이 바뀔 겁니다. 라고 C13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1100원인데요. 1200으로 수정하신 다음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에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환율 값을 1000으로 수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요.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 버튼 클릭하셔서 예, 그 다음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으로 볼 거고요. 결과 셀은 F11셀의 변화,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F11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하시고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가정별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정에 입력된 비열의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정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그룹할 항목은 과정을 선택하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모집 인원과 수강료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과정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놓으시고요.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는 이유는 현재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또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평균이 없어지고 최대값만 구해집니다. 저희는 평균과 최대값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정별 평균과 최대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이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은 매크로와 차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매크로는 다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5점씩에서 10점의 배점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을 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개발 도구 탭이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고요. 엑셀 옵션을 누르셔서 기본 설정의 세 번째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는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비어있는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B14부터 I14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B14셀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한번 누르시면 B4부터 B13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 깜빡깜빡 하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합계 값을 I14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합계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예, 사각형의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L4부터 M5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에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가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J4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equal 가로 열고요. 총합 I4 나누기 정원 B4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비율의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내는 매크로라서 범위 정하시고요. J4부터 J14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 그룹에 가셔서 자릿수 늘림 한 번, 두 번 클릭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율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삽입하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십자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L7부터 L8까지 드래그 M8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비율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예, 그래서 매크로 두 개를 다 작성하셨는데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비율값 한번 지워보시고요. 합계값 지워보신 다음에 합계 클릭, 비율 클릭하시면 매크로가 예,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요. 꺾은 선형에 그 다음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A5부터 E5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조금 전에 범위 지정에서 복사하신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 부분을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는데요. 다시 수정해야겠네요. 한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그래서 차트 제목을 수정하셔서 예, 입력 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차트에 대한 글꼴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궁서체 궁서체 찾았습니다. 그다음 글꼴 굵게 기본되어 있고요. 크기 12입니다. 12 선택하시고요. 네, 차트의 제목 입력하시고 글꼴과 굵게 차트 크기 글꼴 크기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새로 갑축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축 제목에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에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로 제목 선택하시고요. 축 제목을 가로 열고 단위 퍼센트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다음 세로축의 주 단위를 2라고 했습니다. 세로축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주 단위를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고정을 선택하시고 2로 수정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USB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빨간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수정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기타 작업에 매크로와 차트 문제 있고요.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항 각각 10점씩 문제가 출제된다.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제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좀 더 쉽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제 함수는 많은 예제를 통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혀두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